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지금 미증시를 보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미증시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또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기판 업종 보고 계시네요. 네네. 그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게 그 덜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은 네. 빠지고 나서 빠르게 반등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판 쪽 같은 경우가 이번에 하락 이후에 시장의 반등 국면에서 먼저 선행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이제 실적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물론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미리 하락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실적에 반응하기 시작한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업종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일단은 BH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대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상황이고 기판 자체가 되게 뭐 이게 프리미엄 기판이 있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특정 측면에서 제품이 팔릴 때 그 어느 허드를 넘어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또 폭발적으로 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이게 올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작년 말 같은 경우로 해서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가 특정 매출의 허드를 넘어서는 판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두적으로 실적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뭐 앞서 있는 업체들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리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실적 측면에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미리 땡겨오더라도 아직 주가가 비싼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리라 보여서 일단은 기판 업종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기판 업종들 안에 또 그래도 주요 종목들 좀 살펴봐야겠는데 어떤 종목들 볼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오늘 실적이 나온 BH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적 나오고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하는 측면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 그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주가가 강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심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 국면에서 빠지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는 덜 빠지는 흐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종목군에서 덜 빠지면서 시장 대비해서 먼저 반등이 나온 이러한 기판 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실적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리고 시장이 특정 국면에서 이제 중소형 쪽으로 다시금 퍼져나갈 때에 수급을 보인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BH 최근 뭐 기관의 수급도 좀 양호하고요,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최선호주로는 심텍을 말씀을 심텍이요. 드리고요. 네. 그 기판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증대되는 구간이고 이게 그 매출의 허들이 넘어서는 이익 레버리지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를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충분히 부여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거래소는 움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테마 위주로 맞아요. 집중이 네. 돼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업종만으로는 그 주가의 레벨업이 지수의 레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실적 위주로 또 찾아갈 네, 거란 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접근이 가능하고 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기판 업체 같은 경우가 비수기인데 이제 수주 잔고로 봤을 때는 1분기에도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1분기 실적까지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45,000원에서 현재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테만 이슈 설 연휴 이후에 첫 또 출연해 주셨네요.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